이건 뭐죠? 사과요. 사과! 맞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애플이요. 애플! 똑같은 사과인데 왜 이건 사과고 왜 이건 애플이죠?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올 CES에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선전을 했고 곧 시작될 MWC에서는 5G가 대세가 될 거예요. 삼성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과 5G 스마트폰을 2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폴더블 폰과 5G 스마트폰을 모두 도입할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요. 모두가 맞다고 할 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폴더블 폰이라고 할 때 아이폰을 외치는 애플입니다! 과연 애플은 이 폴더블 폰 경쟁에 합류할 것인가? 여러분, 스티브 잡식합니다. Thank you, Jessica. Thank you. Good afternoon. Thank you all for coming here today. 폴더블 아이폰.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애플은 신기능을 늦게 도입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펙 배틀에서 이기고 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요새 삼성전자나 중국 기업을 보면요, 신기능이 새로 나왔다 하면 바로 도입시키기 바쁘고 또 이를 바로 적용하지 않으면 업계에선 뒤처진다 라고 치부되고 말아요. But that's not the case for us. 첫 번째, Touch ID. 애플의 지문인식 기능이에요. 2013년 아이폰 5S 때 처음 출시된 기능이에요. 물론 2011년 모토롤라가 아트렉스를 통해 처음으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선보였지만 애플은 지문인식 버튼을 홈버튼 안에 넣으면서 최초로 홈버튼 속 내장되어 있는 터치 아이디를 개발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두 번째,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이에요. 페이스 아이디는 도트 프로젝터로 얼굴에 3만 개 이상의 점을 투사해서 주인의 얼굴을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얼굴을 갖다 댔을 때 적외선 센서 트루 뎁스 카메라로 데이터와 대조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사용자의 표정 하나하나 학습하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인식률이 높아지고 더 빨라졌어요. 세 번째, 트리플 카메라. 이 트리플 카메라는 차후 나오는 아이폰 11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기능이에요. 여전히 실제 이미지 촬영은 듀얼 카메라로 하지만 이 나머지 하나의 렌즈는 피사체를 3D 모델링하기 위한 시간차 거리 측정 카메라가 될 것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A8S와 화웨이의 P20 프로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 삼성의 갤럭시 A9은 세계 최초 쿼드 카메라. 이렇게 일부 스마트폰들이 3개나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 듀얼 카메라를 고집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항상 저희가 최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린 데는 최초보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저희의 철학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타사 기업들과 다른 점은 이 새로운 기능이 정말 사용자에게 쓸모 있고 가치 있고 필요한 기능인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새로운 기능을 도입시킨 신제품은 이미 공개가 되고 저희는 소비자들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그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만약 저희가 이 폴더블 폰을 만들게 되면 그 제조사는 먼저 이 플렉서블 OLED 패널을 도입시킨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 업체가 물망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폴더블 폰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 유리할 수 없어지게 돼요. 그 뜻은 저희는 차별성을 다른 데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후 아이폰이 폴더블 폰으로 만들어진다면 아이패드의 사용성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타사 제품들과 비슷하게 태블릿이 되겠죠. 물론 삼성이 이번에 선보일 이 폴더블 폰이나 5G 폰에 대한 시장 반응에 따라 저희의 도입 시기가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삼성의 신제품 발표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 폰 경쟁은 아직 시동도 안 건 셈이에요. 적어도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요.